오랍 유튜브 저는 미쿠가제 전입니다. 오늘은 코스코 한번 와봤어요. 지금 이제 미국은 이제 쿼런틴 이제 집콕을 몇명한지 이제 한 3주 됐거든요. 그리고 그때 처음 이제 행정명령 들어갔을 때 사재기가 엄청났잖아요. 한 3주 지났으니까 3주 뒤에는 지금 어쩐지 한번 여기 코스코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. 아 뭐야 줄 엄청나네. 뭐 줄 왜 이렇게 많아? 아 못 들어가겠다. 뭐야? 와 줄을 사회적 격리 때문에 6피트씩 떨어져 있어야 되니까 줄이 엄청나게 길어요. 와 개기네. 아씨 안 가. 미국도 이제 다들 이제 마스크 쓰는 분위기고요. 예, CDC 이제 질병 예방 지국에서 마스크 쓰라고 했어요. 이 마스크 말고 그냥 아무 마스크나 쓰라 그랬거든요. 뭐 면 마스크도 되고 아무거나 쓰라 그랬는데 아무래도 N95 같은 거 그런 마스크들은 병원에서 써야 되니까 그냥 아무거나 쓰라는 것 같아요. 지금 많은 영상에서 보셨듯이 미국 병원의 현실이 암담합니다. 마스크도 안 주고 뭐 보호복도 안 주고 그냥 들어가서 일을 하라 그러니까 간호사들이 그냥 퇴사를 하는 경우도 많다고들 하더라고요. 자기 목숨이 더 중요하니까. 그래서 아마도 질병예방지국에서는 아무 마스크나 쓰라고 하는 것 같아요. N95는 우선 병원에서 먼저 써야 되니까. 어쨌든 네 코스코 아직도 줄이 엄청납니다. 포기했고요. 저는 그냥 가겠습니다. 완전히 오늘 엄청나게 짧은 영상이었네요. 실은 여기 들어가서 뭐 이제 사재기 같은 거 해가지고 물건들이 많이 있나 없나 보려고 그랬는데 네, 줄이 지금 여기를 뺑 돌아서 저희 뒤에까지 있으니까 그냥 안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그럼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.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. 그럼 마스크 이렇게 항상 끼고 다니시고요. 그럼 안녕히 계세요. 그리고 네바! 지금 인앤아웃 햄버거 투구하러 왔거든요. 아, 줄 보세요. 줄이 저기서부터 이렇게 쭉 와가지고 여기 보이세요? 예, 더블 라인으로 해가지고 여기 이렇게 줄이 이렇게 있어요. 와, 한 30분 넘을 것 같네. 장난 아닙니다. 와, 인앤아웃은 맨날 이렇게 사람이 많다고 하더라고요. 저번에 왔을 때도 이렇게 사람이 많았는데 와, 지금 인앤아웃은 제 안에서 당연히 안에서 식사하는 것도 안 되고 안에서 오도하는 것도 안 돼요. 온리 드라이브 트루만 되거든요. 네, 그렇다 보니까 줄이 어마어마합니다. 오 마이 갓. 아 계속 기다리고 있습니다. 아 라인이 장난 아니에요. 지금 제 뒤에도 라인이 그냥 엄청나요. 아, 30분 이상 걸릴 것 같은데. 아 햄버거 먹는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네요. 이게 무슨 패스트푸드야. 아 이럴 바에 그냥 재료 사가지고 가서 집에서 꺼먹는 게 더 빠르지 않을까? 아 인앤아웃 맛이 안 날라나?